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사스 환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 그림은요, 지난 2월 17일자에 그 타임지에 나온 그 표지 그림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금 마스크를 하고 있는 그림인데, 지금 이제 마스크를 보면 이제 차이나스 테스트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뭐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죠. 공산당 일당 독재에서 비롯된 뭐 인권 뭐 탄압이라든지 언론 통제라든지 뭐 정보 통제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부정부패.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산적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그 큰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외신에서는 그런 문제에 덧붙어서 이번 기회에 중국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맞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중국이 큰 시험을 받고 있다. 지금 그런 뜻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잘 대처를 하지 못하면 그 사회가 붕괴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그 엄청난 잠재력,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걸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그림은 보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이렇게 발생을 했던 그 우한시의 모습입니다.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데는요, 인구가 1,100만이라고 이제 다 알려져 있죠. 이 거대 도시, 우리가 메트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이 도시에 지금 이 거리에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차도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뭐예요? 유령 도시. 유령 도시 같고,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죠? 이런 건 일찍이 볼 수가 없었던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럼 이런 전염병은 어디서 왔냐? 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요. 사실은 이 거대 도시와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서 자꾸 이렇게 농촌 인구가 산업화되면서 도시로 오면서 도시에 이제 인구가 집중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이런 그 메트로폴리스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인데요. 사실은 이러한 그 무서운 전염병을 맞이하고 보니까 이 인구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가 굉장히 위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화의 이런 문제가 거꾸로 인류 문명을 파멸시킬 수도 있지 않냐. 지금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지금 이것이 전 세계로 이렇게 지금 막 파급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더 커진다든지 해지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서울에서도 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질병하면은 이 전염병도 있지만 만성질환이 있죠. 전염병은 대개 이제 급성질환이고요. 우리가 이제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암이라든지 당뇨병, 뭐 고혈압, 뭐 뇌졸중 뭐 이런 문제 있죠. 이런 문제들입니다. 심장병.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건강 문제 하면 후자, 이 만성적인 질환에 사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인류 역사를 통으로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쭉 훑어본다 그러면 사실은 인류를 괴롭혀왔던 것은 만성질환이 아니고 급성전염병이었습니다. 전염병의 세계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윌리엄 맥닐 교수가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인류 역사가 1만 년 전부터 이런 급성전염병이 인류 문명을 이렇게 크게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존재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그러한 전염병들이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했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천연두 다들 이렇게 다 들어보셨죠. 패스트 뭐 이런 거 다 들어보셨습니다. 뭐 장티푸스 그죠? 이질, 홍역, 인플루엔자 이런 수많은 그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러한 전염병들이 사실은 인류를 이렇게 괴롭혀왔습니다. 이런 전염병들은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감염이 되고 또 집단적으로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전염병이 이제 사라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1928년도에 그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이렇게 발명하면서 항생제가 이렇게 나와서 드디어 이렇게 전염병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이렇게 죽이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최근 한 50년 이 정도는 전염병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부 사람들, 일부 그룹에서만 이렇게 그치는 문제였고 이것이 뭐 한 도시의 큰 문제가 된다든지 뭐 한 국가의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사스가 이렇게 터지면서부터 그 뒤로 이제 메르스가 2013년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메르스라는 게 우리나라에 또 많은 그런 사상자를 냈고요. 지금 드디어 또 이러한 그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발병하면서 지금은 다시 이렇게 전염병 시대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요, 또 다른 질병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런 전염병들이 어디서 왔냐? 가장 첫 번째 요인은 인구 증가에 이제 다 있다고 봅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몰려들게 되고 또 사람이 많아지게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생활하다 보면 가정에서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전 세계 인구 한 70억, 80억 되는 인류가 매일 쏟아내는 그 쓰레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뭐 그냥 깔끔하게 처리가 되면 괜찮은데 대부분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태평양 한가운데 가면은요 아주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그 섬보다 더 큰 그런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구 증가로 발생되는 그러한 환경 오염의 문제, 그러한 환경 오염의 문제에서 이어서 이렇게 기후 변화의 문제. 지금 지구 온난화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생태계가 이렇게 많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하루면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엮여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전염병이 또 대단히 이렇게 빨리 퍼지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그 지금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이런 환경의 변화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새로운 신종 전염병 미생물들이 끊임없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지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